남편을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저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흑삼전탕을 드셔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흑염소의 강력한 힘.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미국 대선의 민심, 지금 미국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실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이사님 나와 계시죠?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그 일단 뭐 미국 대선 얘기보다도요. 저도 뭐 미국에서 3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코로나 뭐 저도 이제 뭐 조카가 거기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확산된다는데 많이 힘든가요? 상황이? 사실 선거 때지만 가장 민감하게 지금 그 파급이 되는 게 이 코비드-19 상황이 지금 어떤가라는 뉴스죠. 네. 이 미국이 다시 어목한 상황이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코비드 상황이 어렵게 왔던 데에는 좀 유해지고 좀 안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내륙, 남부 쪽과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 감염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예. 사망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주류 신문들 보면 아침에 둘째 면 딱 열면은 코로나 상황에 관한 한 전면이 맵이 네. 나옵니다. 예. 이쪽에는 이제 투표, 요걸 비교해가지고 그 선거도 전망해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22만 명 이상이 이 감염병으로 죽었다라는 이 상황을 이 선거판이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미국이 이 방역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 뉴욕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에서도 지금 점점 학교를 열었다 폐쇄하고 네. 그다음에 11월 정도 가면은 학교가 다시 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번 학기는 다 닫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단속을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다시 이제 어목해진다. 그 세컨 웨이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왜냐면 이제 원래 그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데가 뭐 단연 뉴욕주에 아니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뉴욕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어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그 강세 지역인데 내륙의 중부 뭐 이런 쪽은 거의 공화당 강세 지역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제 그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지역이 집중돼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오하이오라든 이런 데들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뭐 그런 것들이 선거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라통 터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코로나 감염병 이걸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가장 불리한 것인데 네. 저 선거에서요.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대표님 아시겠지만 미국 선거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제가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또 선거가 경제의 운영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그거거든요. 예. 부동부들은 사실 경제라는 부분 가지고 표심이 갈리는데 올해 선거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것 같은가라는 거는 이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단연코 트럼프가 우세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재집권하는 데는 뭐 그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트럼프나 트럼프 주변이. 그런데 네. 이게 올 3월서부터 미국은 덮어버렸어요. 예. 그 코비드 상황이. 그러니까 코비드 상황 밑에서 경제라는 부분을 따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서부터는 그래서 경제 얘기를 하고 코비드 상황이 별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선거 전략으로 갖고 오다가 이게 7월 중하순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중서부로 올라가가 지금은 트럼프 지지층 쪽이 어목하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 전략이 막판 50일 동안 네. 내가 꼭 이겨야 될 때만 내가 한 60, 70군데를 직접 가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력화시킨다. 이 4년 전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룰루랄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막판 한 달도 채 안 놔두고서 본인이 확진자가 됐으니까 완전 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아마 어제 오늘 한국에서도 뉴스 채널이 보이잖아요. 뉴스로 폭스 뉴스 같은 데서 트럼프 대통령 그냥 복귀해서 선거 유세 대중들 앞에서 하는 거 보면은 막 이 저 마스크 집어서 던지고 빨간 넥타이 풀어가지고 막 던지고 마스크 벗어라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해. 아주 그냥 악을 쓰면서. 이게 지금 막판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튀쳐나온 거죠. 지금 미국 2020 선거판을 이렇게 큰 틀로 볼 때에는 좀 이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 엄혹하게 와가지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5월 말에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잖아요. 운동 문제가 이걸 덮으니까 기회가 왔다, 트럼프는. 그래서 덮과 질서로 가면서 지지율을 좀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지율이 올려가고 그러다가 이 8월 초 되면서 인종주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트럼프 지지 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불안해 하다가 그래서 전당대회를 가만 보면요. 트럼프는 인종 문제 가지고 법과 질서. 이거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 전에 복귀해가지고 열흘 만에 복귀해서 백악관 첫 행사가 법과 질서였었습니다. 이거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노스캐롤라이나 유세하는 걸 가만 보면은 좀 변두리 지역에서, 변두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보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냅니다. 어제는 펜실베니아에서 했고 내가 이 지역을 평화스럽게 지켜주려고 그러는데 이 시위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게 좀 맥히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제가 대표님하고 프리 인터뷰를 한 10분 했습니다만은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면서 김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면 4년 전하고 너무 흡사하다. 지금 한 3주 남은 상황이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맞부딪혔을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지 다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의 케이블 방송이 많잖아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은 모든 방송의 이슈가 언급하면은 선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경쟁적으로 선수들, 선거 전문가들 갖다 놓고 얘기하는데 이 저 사회자나 앵커가 자, 20일도 안 남고 15일 남겨놓고 오늘도 15일 남겨놓고 심플하게 누가 이기냐 그러면요. 다 아이씨 그래요. 이게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그런 이런 트럼프라는 이런 그 아주 특이한 인물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때가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분석해가지고 설명 쫙 하고 맞추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몸값 불리고 이게 큰 산업이 됐는데 트럼프 때는 요 정치 컨설턴트 산업이 쭉 폭망을 한 겁니다. 미국에. 예측 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4년 전 지금의 경합주에 4년 전 트럼프와 클린턴과의 지지율이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거의 비슷하더군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편안하고 안심 놓고 힐러리 얘기를 했다가 이게 다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개 얘기하는 게 이 지지율 보면 바이든이 되고 바이든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진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이게 지금 선거판입니다. 미국 정치 평론가들이 대부분 방송에 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도 단정을 못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4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트럼프 선거 캠페인 당시기 중심이 비선 캠페인을 합니다. 안 보이게. 그 공개적으로 하는 캠페인 캠프는 있어요. 돈도 먹고 여기저기 광고도 만들고 하는 데 있는데 아주 목표로 하는 경합주의 목표로 하는 카운티 한국 같은 경우는 군 단위죠. 카운티 한 주에 10군데만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비선 캠프가 가서
어떻게 모은 돈인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써가지고서 그냥 뿌려가지고 잘 모르는,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 쫙 긁어내가지고 했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었으니까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더군다나 캠페인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비선 캠프는 더 열심히 움직인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은 그 과연 지금은 그때처럼 이 트럼프를 보고 샤이 트럼프가 움직일 건가? 그때는 트럼프가 신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뉴 기득권층들이 못했다. 지금도 그런 단골로 얘기하잖아요. 48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만 벌려. 왜냐하면 바이든이 정치에 입문한 지 48년이거든요. 예. 48년 동안. 예. 예. 저 슬리피 조가 48년 동안 뭘 했냐? 슬리피 조. 아들 우크라이나랑 해가지고 멀티밀리언 버는 것, 그 얘기 오늘도 그냥 너무 많이 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기득권층을 향해서 이 공격하고 소외됐던 이 유권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근데 반란의 우두머리가 신선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 층이 있었는데, 요 샤이 트럼프 층이 지난 한 4년을 겪으면서, 아, 아니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이 그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더 깜깜이, 더욱더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6군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 시절에는,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 현장에 아예 안 나와버린 케이스, 특히 이제 백인 유권자들이, 백인 그 블루칼라들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6개 주에서 신승을 하면서 선거인단에서 여유 있게 이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분석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바이든 캠페인 캠프에서는 지지율로 앞서는 것만 잘 관리하면은 이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이 힐러리 클린턴의 비호감도 때문에 사실 러스트 벨트는 민주당 지역이었습니다. 예. 왔다 갔다 백인 노동자들이,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이 이 선택을 선거 때마다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가 백인 노동자들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오바마가 들어오고서부터 민주당의 새로운 흐름에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예. 다음에는 리사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지역인데 예. 이게 우격다짐으로 힐러리가 후보가 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율이 앞서지만은 46-47% 이상을 올라가질 않았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예. 지금 바이든은 50% 이상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이런 걸 내놓으면서 지지율을 그 관리를 하면은 그때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아, 또 한 가지는 그 이 코로나 상황이 선거 임박해서 그쪽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리고서 사실 러스트벨트의 그 트럼프 지지층의 특징이 이 시니어층들이 다 거기에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네, 노년층들.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 제일 취약한 연령층이 고령인이잖아요. 네. 이게 잘 안 움직인다, 아, 이런 걸 볼 때에 예. 그리고서 그거 아세요? 우편 투표. 예. 2016년에 미국에서 투표한 사람 숫자가 한 1억 4천만 명이 투표했어요. 예. 그때는 한 160만 명 정도만 사전 투표 뭐 이런 걸 했어요. 현장이 아닌 데서. 그러니까 1% 조금 넘게. 그렇죠. 예. 지금은요. 그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중심 주제인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 보면은 이번에는 거의 8천만 명이 사전 투표래요. 사전 투표에는 부재자 투표 있고 조기 투표 있고 우편 투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기 투표하고 부재자 투표는 평소에도 좀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한 200만 명 좀 넘게 할 거다. 근데 42~3개 주에서 우편 투표를 다 실시하는 거라면, 근데 아시겠지만 우편 투표는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 트럼프 지지층들은 당일날 투표하지 우편 투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너무 이제 억울하다 이러고 있죠. 예. 요거의 특징이 또 경합주에 있습니다. 경합주가 예.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하고서 위스콘신은 러스트벨트예요. 예. 그거는 예. 그다음에 썬벨트라고도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정책을 겪는데 예. 사우스 썬벨트는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입니다. 예. 요 여섯 개가 만만했는데 요 사우스 썬벨트는 그래도 트럼프 쪽으로 기울일 가능성이 있고 좀 박빙입니다 지금이요. 예. 그런데 이 러스트벨트라는 위스콘신, 미시간하고서 펜실베니아는 이거는 한 6-7% 평균 바이든이 앞서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뒤엎을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래도 이기지 않느냐. 그래서 핵심은 당일날 투표한 결과하고 절반 이상이 하는 이 사전투표, 메일로 했다거나 이 투표하고서 같이 집계해가지고 같이 결과를 발표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데는 지금 어떻게 썼는지 룰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금에 와가지고 너무 바쁘지 이게. 이거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매체에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주 단위에서 현장 투표와 메일 투표를 집계를 끝까지 같이 해서 한꺼번에 발표하자.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현장 투표 먼저 발표하고 메일 투표는 늦게 집계해서 사후로 발표하자는 게 공화당 입장이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 민주당에서 트럼프가 불복할 거다라는 전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요. 네. 그 불복하는 거를 막으려면 네. 막으려면은 첫째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 압도적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요 여섯 개 주를 트럼프가 한 1-2%로 4년 전에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예. 요 여섯 개 주의 대통령 선거 인단 수가 100명입니다. 예. 그런데 2016 선거 결과 보면은 파퓰러 보팅,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로다가 한 350만 명으로 힐러리가 이겼어요. 예. 근데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로다 100명 이상으로 큰 차이로 트럼프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요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를 감시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고 잘못되고 우편이 잘못된 것만 지금 케이스를 다 조사하는 거죠. 네. 이런 구실이 있어야만 대개 평소에 우편을 어떻게 개표를 결과를 발표하냐면 사전 투표한 거는 깔고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기계로다가 투표하잖아요. 당일날은. 예. 이거를 계속 기계로 하니까 버튼 눌러가지고 각 카운티에서 보고만 들어오면 집계가 되니까 이 뉴스 채널에서 그걸 집계해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는 거.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기면은 그 분위기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겼다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집계가 되는 사전 투표는 난 인정 안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편으로 다 와도 우편을 손으로 안 댑니다. 투표 날까지는. 네. 지금 들어오는데. 근데 요번만은 투표 당일날 동시에 집계를 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들어오는 걸 봉투를 다 까고 기계로 집계를 할 정도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가지고 우체국에서 지금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트럼프는 그것도 부정인 의혹이 많다. 그거 감시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보는 게 중요한데 요 여섯 개 경합주 중에서 미시간 같은 데가 중요한데 미시간은 우편 투표 마감을 11월 1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11월 17일까지 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이 바이든 쪽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편날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니까 일주일 이상 열흘을 더 주는 겁니다. 보름. 예. 예. 그날 소인을 찍힌 걸로 하고 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년 전에는 그 경합주의 주지사가 다 공화당 소속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편하게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은 그 경합주, 요 러스트벨트는요, 세 개 주가 다 2018년 중간선거 때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미시간에 그 여자 주지사가 트럼프하고 싸우니까 그 울버린 그 저 뭐 조직폭력배가 그 납치해가지고 FBI한테 체포당한 거군요. 그래서 예. 미시간을 점령해라. 네. 개호루라기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두 번째 TV 토론회는 이제 무산이 됐는데 각기 같은 시간에 다른 방송사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일종의 간접 토론회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NBC와 ABC가 이제 주관을 하는 것 같고 같더군요. 이 이벤트는 예. 이 이벤트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제 선거 관심 있는 분들을 아시면은 선거 임박하면은 유권자들한테 많이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도 현장에 가서 후보자가 한 번씩 손붙잡고 다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선거운동이에요. 그래서 도어투도어라고 얘기합니다. 후보가 집집이 방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양쪽 캠프가 경쟁적으로 미디어에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세요. 오늘이 15일이 2차 토론회였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산되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ABC 방송하고서 먼저 계약을 했어요. 아, 요 토론회 하는 시간에는 내가 펜실베이니아에 가가지고 ABC랑 같이 유권자들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하겠다. 예. 그랬는데 트럼프는 이걸 용납을 안 하죠. 트럼프는 최선을 다해서 바이든이 대중한테 나오는 걸 막아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걸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미국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유세를 한다 그러면 바이든하고 트럼프 누굴 보겠어요? 트럼프죠. 예.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를 선거 전략으로 하니까 같은 시간대에 MBC에서 트럼프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15분 후에 지금 트럼프는 마이애미에서 MBC하고서 인터뷰 이 타운홀 방식의 그 토론회 같은 걸 해요. 아,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군요. 펜실베이니아에서 예. ABC하고 그런데 MBC가 시청률 때문에 트럼프를 갖고 가니까 MBC가 갖고 가니까 ABC는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시면 폴리티코 같은 데는 이거 가지고 양 방송이 너무나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23일인가 22일 예정된 3차로 예정된 후보 토론회는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뭐 할지 하여튼 그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거의 마지막 이렇게 둘이서 그 디베이트 하는 건데. 지지율이 조금 좁혀든다는 뉴스가 최신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더군요. 예. 이 그 확진 되고 나서 복귀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경합주의 지지층들이 동정운이 좀 있었다. 결집되고 네. 움직인다. 이런 분위기를 좀 가졌었는데 이상하게 이 그 여론조사 종합하고 평균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좀 벌어졌어요. 한 9 내지 10% 평균 지지율이 14%까지 평균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선거운동하고 나서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 갔다 오고 펜실베니아에 유세한 다음에 어제 나온 거 보면 한 9%로 다시 9에서 11%로 좁혀졌다라는 게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트럼프 캠프에서는 아 이제 드디어 우리 이 방식이 맥힌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그 유세를 하는 거죠. 지금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환자였는데 야 저게 가능할까 한번 이걸 보면은요 진짜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비교해 보면은 야 조 바이든 이틀 전인가 계속해서 말실수를 해요. 자기가 상원으로 출마했다고 얘기했다가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하면서 트럼프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 번 막 웃으면서 슬리피 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건데
상원으로 출마했대요. 그러면 그 군중들이 막 웃고 어느 유세를 보겠어요. 저 유권자들이. 하여튼 뭐 해. 그리고 그 이 연설이 아닙니다. 트럼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연설은 내가 길리는 강아지 들고 나가도 강아지도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같이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쇼죠, 쇼. 네, 이건 완전히. 네. 그러니까 MBC에서 데리고 간 것도 거기서 자기 쇼 프로그램을 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은데, 이 대표님 이게요, 이 미국의 이 선거꾼들, 사실 정치 전문가들이 지금 이게 전멸이 된 게, 이 정치권 바깥에 있던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 기존의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민주제도 시스템을 다 그냥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 정말 전문가들이 트럼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 어떻게 예상해 볼 방도가 없어요. 근데 4년 전 이겼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예. 그렇군요. 미국의 기존 정치인들이나 정치 분석가를 다 어떻게 보면 희고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네. 트럼프 대통령인데 과연 두 번이 가능할지 이제 3주도 채 안 남았는데 선거로 가면서 계속 이제 아마도 더 많은 이벤트들이 생길 것 같아요 대표님. 그 다음 주에 또 연결을 해서 더 최신의 미국 선거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이었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염블리 우리 염승환 차장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바로 저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염 차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